얘들아 안녕. 요조뉴스의 요조 언니야. 맞다 얘들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과 불안에 떨고 있는데 최근 또 바이러스가 나타났어. 그 중국에서 한타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나왔대. 아직 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명이긴 해. 근데 지역 사람들이 정말 불안에 떨고 있대. 뭐 이 한타 바이러스가 뭐냐? 얘는 또 뭐냐? 쥐나 설치류 등의 소변이나 침, 또 대변 등에서 인간을 감염되고 그 쯔쯔다무시? 그런 건가 봐. 뭐 여튼 오래전부터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야생 돌지를 주로 존재해왔대. 이 한타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중 유행성 출혈열. 아, 발음 어렵네. 여튼 유행성 출혈열, 신종 후출혈은 유행성 출혈열과 발음 어려워. 예, 이런 병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증상은 고열, 구토, 복통 등이래. 매체에 의하면 그래. 그리고 중국에서 전문가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버렸는데 이번에 사망한 남성이 타고 있던 버스의 총 32명이 모두 바이러스를 검사한 상태고 현지에서는 코로나에 이어서 또 다시 감염병이 유행하는 게 아니냐 하고 우려가 나오고 있어. 또 현지 전문가들은 한타 바이러스는 이미 백신이 개발돼 있고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기 때문에 코로나19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대. 뭐 스웨덴의 한 감염병 전문가도 뭐 자신의 SNS에 당장 쥐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밝혔다는데, 야 뭐 박쥐나 쥐나 모르겠다. 나는 의심도 되고 걱정도 돼. 바이러스라면 이제 뭐 치가 떨린다. 나 어제 컴퓨터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알람 보고 진짜 마우스를 확 집어 던졌다니까? 그만큼 바이러스가 너무 무서워. 제발 꺼졌으면 좋겠어. 오려면 러브 바이러스가 왔으면 좋겠다. 밖에 꽃도 폈는데. 자, 바이러스 때문에 아비규환인 세상인데 또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아져 버린 것 같아. 이럴수록 더욱더 손을 잘 닦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이 요조뉴스의 정보가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해! 요바!